이번에는 애니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애니는 뭐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Maybe a string or instead a natural pulse 다 가능하죠. 그래서 그 사람 not sure 이것을 그대로 다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string, 다음에 pulse 불린 값이죠, 그죠? not sure에다가 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넣더라도 33 definitely a number. 그렇죠. 이 경우에도 저장하면 똑같이 숫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any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뭐와 같으냐니까 이거랑 같은 거예요. 지우고 아무것도 안 적어놓은 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TypeScript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안 나왔나요?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왜 뜨냐니까 요렇게 지금 4가 들어갔잖아요. 4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얘는 number로 보는 겁니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있죠? not sure는 number가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니 요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은 오류 메시지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not sure any는 not sure하고 같고 얘는 뭐 다르단 말이에요? let not sure equal 4인 경우와 이 경우는 다릅니다. 요 점은 참조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 any하고 또 4를 둔 경우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까지 볼까요? 첫 번째 해서 not sure 는 any이고 거기다 4를 넣는다. 그러면은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not sure if it exists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기에 있느냐 하는 건데, 예, 이런 펑션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to fixed 이게 있느냐. 우리가 아직 to fixed라든가 if it exists라든가 이 펑션은 우리가 메소드들을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밑에 있는 예제를 보면은 좀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Pretty sure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Object typ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bject type도 아직 우리 공부를 안 했는데 뭐 그런 타입이 있다고 가정하고 Object type에라고 해놓고 4를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Pretty sure를 to fixed 하면은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만약 number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number 라고 한다 그러면은 오류 메시지가 사라졌죠. 그죠? 그런데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한다면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브젝트에는 to fixed라는 메소드가 없단 말이죠. 그죠? 리스트도 마찬가지 리스트라고 적어놨는데 array죠. TypeScript에서는 리스트라는 표현도 쓰고 array라는 표현도 씁니다. any에서 이런 타입이다. 어떤 것이든 들어갈 수 있는 array다. 해서 1, true, free 다 들어 어떤 종류든 다 들어갈 수 있죠. 요런 것이 any 타입입니다. any 타입. 그리고 void 타입도 있어요. void 타입은 any의 정반대라고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요거 뭐냐니까 아무 타입이 없는 겁니다. 아무 타입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게 void. 이 펑션의 타입. 펑션의 타입은 펑션이 리턴하는 값의 타입입니다. 그렇죠? The type of a function is the type of its return value. 그죠? return value 없으면 void가 됩니다. return type이 뭐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any가 되겠죠. any. 그죠? 어떤 것이든 됩니다. 일단 void를 해놓죠. 그리고 undefined와 null 그 자체도 하나의 타입입니다. 그리고 undefined 타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값이 undefined이고 null 타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값이 null입니다.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써먹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1년 이내에는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
자, 네이버 타입도 있습니다. 네이버 타입 볼까요? 이번에는 네이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이버는 상당히 특이한 방식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1년 이내에는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뭔지 한번 보기는 하죠. 이거는 결코 리턴 값이 없는 게 아니라 끝나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펑션이 그 실행이 끝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네이버를 씁니다. 에러를 던진다거나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이 펑션은 끝나는 게 아니죠. 펑션이 끝나는 건 언제 끝나나요?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이라고 해야 되나요? Implementation or process of a function. 어느 한 펑션의 프로세스가 끝나는 것. End point라고 하죠. Point. Is when it returns a value. Returns a value or not. Not인 경우는 보이죠. 이 경우입니다. 이때 어느 한 펑션의 implementation이나 프로세스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value를 return하지 않거나 뭐 void조차 없는 경우, return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매한 경우가 바로 error가 발생하는 경우. 혹은 end loop, 끝없는 infinite, infinite loop인 경우. 그죠? 무한히 동작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never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걸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1, 2년 이내에는 쓸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개념은 있다 하는 것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 2, 3년 지나서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에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완전 프로 전문가가 되면은 저걸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펑션 디클레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디클레어는 지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에피소드 지나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거나 펑션을 선언한 거예요.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얘는 아규먼트가 오브젝트이거나 널이거나 하고 리턴 값은 없다 라고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 오브젝트가 들어갔으니까 됐고 널이 들어갔으니까 됐죠. 오브젝트거나 널 타입이니까 OR입니다. OR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되죠. 딱. 그죠? 왜냐니까 오브젝트도 아니고 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undefined는 지금 에러가 안 떴어요. 그죠? undefined는 null하고 같은 값으로 쳐주는 거죠. 그것이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ype assertion이 있어요. type assertion, assertion, assertion은 어떤 의미인가요? assert는 확인하다, 단정하다 이런 말이야. 확인하다, 단정하다, 뭐 보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ome value는 any, this is a string. 그래서 some value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의 length, str length라는 건 number라고 되어 있죠, 그죠? number라고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앞에, 그죠? some value라는 거 앞에다가 string이라고 이렇게 가로, angled bracket, 그죠? bracket이 있고 that length라는 건 some value가 반드시 string이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밑에처럼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some value as string 해서 length가 무엇인가 console log 하면은 str length 동작시켜 보면은 이렇게 16이라는 값은 나오죠. 정확한 값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 타입을 이걸 또 왜 언제 쓰느냐 이것도 물론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베이직 타입, 기초적인 타입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개념만 이번에 좀 대충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정확히 언제 왜 쓰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올 겁니다. 근데 차차 공부를 하다 보면 해나가다 보면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